참치를 잡으려면 상당히 원양으로 나가야 돼요. 이때부터 시작된 참치잡이에 대한 병만족의 열망. 인도양 마다가스카르에서도, 동태평양 갈라파고스에서도, 심지어 남태평양 뉴질랜드에서도 한 번도 이룰 수가 없었던 먼 바다의 꿈. 아, 이제까지는 제가 바다 있는 데 갔을 때 멀리는 못 나가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는 조금 먼 바다로 좀 기회가 됐으면 나가고 싶어요. 요만한 물고기 더 커야 됩니다. 한 이만한 거는 잡아야. 그러나 얼고 깊은 바다, 그곳에 도사리는 각종 위험 때문에 이제까지는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요. 현지 어민들처럼 적절한 이동수단과 도구만 갖춰진다면 꿈에 불과한 이야기는 아닙니다. 병만족에게는 모기섬 탈출 때 얻은 엄선이 있으니까요. 그렇다면 지금 준비해야 할 건 뭘까요? 우리 참치 잡으러 가려면 그 미끼가 있어야 되거든요. 이것도 넣어서 이렇게 이쪽에다 미끼를 놔서 먹으면 더 풀어놔. 물기를 조그만 고기 잡고 그 조그만 고기를 참치를 잡고. 얘가 풀어놓으면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들어와서 막으면서 와야 이쪽으로 와야 이쪽으로 돌아가서 그냥 몰고 와볼까요? 가볼까요? 출동! 오,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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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나 이거 됐어 오,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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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니 저쪽. 움직여. 카메라 앞으로 움직이시라고. 그렇지, 그렇지. 자, 이제 밑으로. 서로 맞대. 아니 근데 우리가 큰 고기 작살로 한 뭐 네다섯 마리 잡아도 그러니까 이게 더 기쁘지 왜? 너무 좋아. 어디 또 있어? 여기 하나 보이죠? 어, 일단 저기 왼쪽에 잡으러 갑시다. 잡으러 가시죠.
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. 이 작품의 주 무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캐리비안.